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강호동 6787 치킨에 있는 눈물 나게 매운 윙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윙이랑, 그리고 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추가로 시킨 건데, 이게 그, 어니언 감자튀김. 어니언 감자튀김이 겉에다가 소스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찍어 먹는 뭐 이런 거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양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아. 가격이 2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자튀김 하나? 맛있어. 약간 식었는데. 아, 매워. 아, 매워. 눈물 나게 맵기까지는 아닌데 엄청 매워. 가까이서 보여줄까요? 맵다. 초점이 안 맞네. 순다님 세계 뱅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핫쇼킹 아니에요. 강호동 678치킨의 그 눈물 나게 매운 윙스. 뭐가 더 맵냐고? 아, 핫쇼킹이랑 이것 중에 이게 더 맵죠. 핫쇼킹은 나 매운 거 그렇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핫쇼킹도 맵긴 매운데 이거는 약간 엽떡 수준의 매움이에요. 맛은 있다. 아, 진짜 매워. 레드 콤보는 매운 게 아니죠. 루커 스네이크님, 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 매운데, 제가 엽떡 먹을 때도, 보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매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땀을 흘리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맛은 있다. 10개 감사합니다. 먹물은님 10개 고마워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감자튀김도 되게 짭짤하고, 치킨도 되게 매워가지고, 이건 그냥 맥주, 이거 그냥 그 맥주 안주인데, 완전히? 와. 이거 샤워소스에다가. 이거 다 해서 23,000원이야. 맛있다. 저 맥주 좋아해요. 소주는 맛이 없는데 맥주는 맛있잖아. 소프님 저 스티커 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맵긴 매운데. 맛있다. 노블님께서 내 마음에 부르짖힌 나쁜 시기 하면서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오랜만이에요. 노블님 진짜 오랜만이야. 원래 오셨던 분 맞잖아요. 그죠? 이거 그 머스타드 소스. 이거 뭐 찍어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 뭐 감자튀김 찍어 먹으라는 건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좀 매워. 저 아픈 거 많이 괜찮아졌대요. 아직까지도 콧물이 막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어제보단 괜찮아. 이거 이름이요? 이거 이름이 강호동 678의 눈물 나게 매운 윙스. 아. 아, 뭐. 이게 어떤 맛이냐 그러시는데 양념치킨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 오쭈오쭈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땡큐. 그리고 우리 또 CJ디자인님께서 10개로 팬글러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금 오쭈오쭈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우리 민민페 혜빈님 초콜릿 고마워요. 맛있다. 그냥 양념치킨이랑 다를 건 없는데 매운 게 엽떡은 약간 되게 무식하게 맵잖아요. 엽떡은 매운 강도가 엽떡이랑 비슷한데 양념치킨의 양념인데 엄청 매워가지고 되게 맛있어. 그냥 맛있어. 진짜 맥주 땡긴다. 예뻐서 준다. 아니면 게 생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주의 눈선이께서 왕주님은 잘 읽어주시는데 슈기는 영 아닌듯 이러는데 그러면 왕주님한테 가. 이거 가격 23,000원. 패닉 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이게 매운 거로 그냥 싹 그 가라앉혀 주네. 이거 한 마리. 근데 한 마리라고 치기에는 양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세죠. 그쵸? 매워.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일단 맵다. 콧물이 그냥. 치킨을 여기다가 찍어 먹어? 근데 여기 강호동 치킨은요 그 매장에 가가지고 먹는 거는 양이 진짜 없거든? 감자튀김? 시켜서 먹으니까 감자튀김 양이 진짜 많아. 맛있다.
소야 소스 말고 여기다가 찍어 먹는 게 궁금하긴 했어. 머스타드. 이거 완전한 머스타드가 아니네. 약간 사과 소스랑 머스타드 소스랑 섞은 듯한 느낌이야. 아, 뭐. 여기가 강원도 치킨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강원도 치킨. 되게 깔끔하게 오고 이래가지고 맛도 깔끔해가요. 많이 매워요. 근데 엄청 매워요. 내가 매운 걸 잘 먹는데. 노분이 산다에 사면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보였나? 떡도 먹을게. 창현님이랑 닮지 않냐 그러는데 창현님은 남자 BJ분이시잖아요. 난 여자고. 엄청 맵네. 강호동 치킨은 냉장 닭이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살을 뜯어보면 알아. 좋은 닭이라는 증거 이러신데. 응, 너나해. 그 뭐야, 아버지가 그 강호동 치킨 하시나봐요. 엽떡보다 맵냐고? 비슷해. 그 정도로 매워. 버퍼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추천한 맛이 부탁드릴게요. 땡초치킨보다 맵냐고? 땡초치킨 기억이 안 난다. 땡초치킨 먹방에서 한번 먹었을 때도 있던 것 같은데. 맛있지. 슈기슈기님 100분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땡큐! 아이엔지?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래? 지금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버퍼가 심하대. 펭갈떡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닭강정 같다. 되게 떡 있으니까. 떡이 약간 딱딱한데 식어서 괜찮네. 진짜 맵다. 맛있죠?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진짜 시원한 맥주랑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아이소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맞아, 매운 거 먹을 때 토마토 주스인가? 그거 먹으면 안 맵다 그러더라. 그게 약간 매운맛을 약간 없애준다고? 억제시켜준다고? 토마토 주스 있긴 있는데 우유, 나는 우유는 우유나 쿨피스 같은 거는 마시는 당시에는 안 매운데 마시고 나면 너무 맵던데? 응? 그 순간만 안 매워. 바나나 큐님 5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마워요. 겸태스님 초콜릿도 감사합니다. 콜드컵 어디 사냐는데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사무실 아, 그 어떤 분 건데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쓰고서 설거지 잘 해놔. 안 쓴 척, 안 쓴 척 하면서. 저보고 조금 안 매워 보인다 그러는데 나 엄청 매운데? 얼굴이 막 빨개지거나 땀을 흘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보이는 거지? 햇살님 어서오세요. 근데 햇살님은 그 PC로 못 오시나요? 응? 슈키의 햇살님 오늘 PC로 못 오시나? 혹시? 근데 항상 일찍 주무셔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매니저분이 방송분님밖에 없어가지고 매니저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컴퓨터로 오실 수 있으면 좀 와주세요. 네. 맛이 있는데 엄청 맵네. 아니요, 저는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 어그로가 장난 아니네. 핫초킹이 매워요? 그게 매워요? 근데 이게 더 매워요. 그리고 매운 강도가 엽떡 정도야. 엽떡보다는 엽떡까지는 아니어도 엽떡이랑 비슷할 정도. 엽떡에 가까운 정도로 매워요. 이게 눈물나게 매운 윙스라니까? 그 고추 그 뭐야 그림 세 개? 더더더. 유디님 안녕하세요. 나 옷에 안 묻었어. 혹시나 하고 봤는데 안 묻었어. 우리 끼프님 뱅가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 끼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또 고마워요. 아, 뭐. 근데 이거 먹으니까 막혔던 코가 다 뚫리네. 아, 저희 원래 매니저 중에 영서 개강해가지고 학교가 개강해가지고 요새 매니저를 잘 못 봐요. 그리고 원래 매니저였던 그 아이디 해킹당해서 부캐로 들어오고 있어 요새. 이게 한 개도 안 맵다고? 그러면 매운 걸 얼마나 잘 먹는 거야?
내가 불닭볶음면 먹는 것처럼 매운맛이 하나도 안 느껴서. 이거 강화전 유치할 거예요. 머리 염색은 옆에는 제가 탈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머리가 밝았었어가지고 옆에 염색 두번 넣고 뿌리 쪽에는 탈색하고 염색약 넣었어요. 아, 엄청 매워. 맛 하나는 끝내주네. 이게 먹었어도 이게 샤워 소스. 얼짱대니서 부탁해. 감사합니다. 신전 떡볶이보다 매워. 신전 떡볶이는 안 매워요. 원래 안 매워. 신전 떡볶이는. 근데 먹방 진행 중에는 제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채팅창이 빨라서 한분한분다못 읽어드리는 거는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토크 방송이 있는 거니까. 나는 치킨이 진짜 이렇게 매울 수 있구나 싶다. 감자다 감자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23,000원. 반지 이런 거는요 먹방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시상식 때는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도 잘 못하더만 여기서는 막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상식 때는 진짜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았고 BJ 분들도 다 있었고 그런 큰 곳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떨리는 줄 알아? 사람들이 보이는데 응? 엄청 떨렸어 그때. 그리고 내가 신인상 탈줄 몰랐으니까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떡 드세요. 제발 감자튀김 먹으세요. 말했는데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먹겠습니다. 미치겠네. 오늘 채팅이 왜 이래, 진짜. 세모네모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알아서 잘 먹을게. 야, 내가 입이 한 갠데. 그니까 다른 먹방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거 먹어라 제발 이거 좀 먹으라고 막안 먹냐고 막 이렇게 구박 안 하던데 왜내 방을 다들 나한테 구박하냐? 떡좀 먹어요. 감자튀김 좀 먹어요. 아, 막 이러면서 먹고 있어. 애들 먹고 있어요. 많이 매워요. 핑크 와서요. 야, 진짜, 어그로, 너무 심하면 강퇴한다. 람보업트라님 50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핑크, 언니 팬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다른 팬들이랑 이렇게 싸우는 형식으로 가면은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아휴. 아, 진짜 정신없네, 매워서. 많이 매워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닭강정처럼 생겼지? 떡 있어가지고 닭강정같이 생긴 떡. 그러고 보니까 소스가 닭강정이랑 좀 비슷하긴 하다. 어,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 왜 계속 들어가? 여긴 네다리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많이 매워요. 이거는 그 머스타드인데 사과 소스랑 약간 섞은 듯한 느낌. 완전한 머스타드라기보다는 이거는 아예 그냥 사과 소스. 근데 구독은 유튜브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 즐겨찾기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즐겨찾기가 구독이에요. 오늘 람보업드러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따라 어그로가 심하네요. 괜찮아요. 민트님 감사합니다. 먹방하는데 개도 안 건드리다더니 슈기는 건드려. 나도 감기 걸렸어. 근데 이게 너무 맵다 보니까
코가 좀 뚫렸어. 이걸 너무 매워서. 미트라니 안녕하세요. 이런데 왜 그래요? 오늘 다들 친구랑 싸우고 왔나?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이야? 응? 채팅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제가 진짜 먹방 때는 안 그래도 오늘 매운 거여가지고 매운 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채팅도 잘 안 보이고 채팅창도 빨라가지고 다 대답을 못 하는데. 아, 편집할게요. 저 왜 그래? 아, 이거 가격은요, 23,000원이고요. 감자튀김만 따로 하는 게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왜 그래? 정말. 우리 연말에 진님 함께 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우성님 짱게 고마워요. 오늘 아파 보였는데 저 아파요. 어제부터, 아, 그저께부터 아팠어. 감기 기운 때문에. 눈이 부은 것 같다고. 제가 평소보다 위에 섀도우를 잘 안 해가지고 그런가? 눈화장을? 초콜릿 스티커 감사하고 또 허니님 한 개 핑가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막 반지랑 뭐 머리 같은 거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셨는데 먹방 끝나고 토크 방송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람버트님 얘기 감사합니다. 쪼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중계방에서 엎드려님 얘기 감사합니다. 매운 거 드시고 땀 많이 나셔야 나으신데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추워요. 우리 집이 아파트 1층인데 햇빛이 안 들어와요. 다른 단지 때문에 저희 집이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추워 되게. 이불로 진짜 김밥처럼 이렇게 돌두두두 말고 자도 추워. 권진이님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벗어내요. 또 서포터까지 고마워요. 선풍기 틀어놨어요. 녹방도 아니면서 왜 얼리지? 이랬는데 오늘 억울하고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오늘 억울하고 너무 심해서. 회사님 오셨네. 회사님 지금 매니저 드릴게요. 매니저분들 대충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보셨죠? 부장님 어서오세요. 분홍님 완전 오랜만. 응? 왜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오랜만이야? 아, 이거 엄청 매워요. 치킨 중에는 나는 핫초코보다 매운 거 처음 봤다니까?
오늘 설치만 관장님 스틱 한 개 감사합니다. 또 라르르님 한 개 사면 고마워요. 핫쇼킹은 나는 개인적으로 엄청 매운데 엄청나게 맛있는 맛을 못 느꼈는데 이거는 매운데 되게 맛있어. 게다가 나는 치킨 같은 건 조각이 큰 거 말고 이렇게 작은 게 좋거든요. 분홍님께서 초콜릿을 200개나 주셨어요. 분홍님 초콜릿 200개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모바일 게임 열심히 하셨나 보다. 또 하은이님 초콜릿 고마워요. 좋아좋아하니도 어서오세요. 맛 하나는 끝내주네. 떡은 식으니까 너무 딱딱한데 닭강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뼈 있는 닭강정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언니는 양이 많고 맛이 평범한 게 좋아요? 아니면은 양이 적고 맛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게 좋지. 아쉬워도 완전 맛있는 게 좋지. 유튜브로 잘 보고 있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언니 안녕. 와 근데 이렇게 매운 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먹었다니 잘 견뎠다. 잘 견뎠어. 저희 방은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의 그 비중 차이가 조금 커요. 거의 여성분들이 10중에 7? 10중에 6, 7이고 남성분들이 10중에 3, 4 정도 돼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 아무래도 먹방이라 그런가 봐. 꽃추출무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게 엄청 매웠거든? 엄청 매웠는데 먹다 보니까
매운 게 약간 무뎌졌어. 이제 좀 적응이 좀 됐어. 레드님 어서 오세요. 그 의자 탐나는데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근데 이거 지마켓인가? 옥션에서 의자만 99,000원이고 배송비랑 와가지고 이제 이거 개조해 주시는 것까지 해서 4,500원이랑 2,500원 더 들었어요. 손이 막 난리가 났네. 하쿠쿠님 어서오세요. 나는 왜 이렇게 쪼쪼 소리가 듣기 좀 그렇지? 나만 그런데 이랬는데. 아, 쪼쪼 소리는 개인 취향이죠. 저도 쪼쪼 소리를 내는 BJ 중에 처음에 제가 BJ 하기 전에 방송을 조금 봤었을 때 그때는 쪼쪼 대는 분들이 싫은 분들도 있다가도 어떤 분의 쪼쪼 소리는 듣기 좋고 막 이러더라고. 개인 취향이지 뭐. 나는 그래도 안 내려고 해요 저는. 쪼쪼 소리를 좀 안 내려고 옛날에 하도 쩝쩝쩝쩝 되면서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몇몇 그 어그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죄 없는 건빵분들이 피해보시고. 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요. 어제는 코가 아예 막혀가지고 숨도 안 쉬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쪽은 쉬겠다? 이쪽은? 지금 딱 환절기 시대 딱 그 시기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야.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또 서늘하고 춥고. 맛이 있다. 나는 만성비염이라서 몇 년 동안 한쪽으로만 쉬고 있는데 감기 좀 심하게 걸리면 나머지 한쪽도 쉬기 힘들면 돼. 저도 완전 만성비염인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비염이 코가 막히는 것보다는 자려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콧물이 갑자기 물고 엄마야 큰일 날 뻔. 오셀리 뻔했어. 와 이거 진짜 이거 니트에 흘리면 이거 어떻게 빨아. 이거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는데. 나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잘 때면은 이쪽으로 누우면은 그 왜 이렇게 물컹물 이렇게 이게 쭉 나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나. 이렇게. 다 먹었어 나.
네,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고 2부 토크 방송 시작할게요. 녹화 종료.